다들 삼겹살만 먹습니까? 회식 때만 되면은 왜 제일 싼 고기만 시키는 건지. 제 입맛은 소고기가 맞습니다. 소가 맛있잖아요. 야, 등심이 맛있다. 삼겹살은 이래저래 먹으나 다 똑같습니다. 저는 꽃등심으로 먹겠습니다. 아니, 사람도 아니죠. 내일부터 나오지 말게. 아!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실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단체 회식이 있어 회식 장소를 서칭하던 중 꽤 괜찮은 곳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한번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회식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있으면서도 가격도 적당한 가심비, 가성비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 둘을 만족시키려면 무한리필이 괜찮긴 하지만 시간도 정해져 있고 입맛을 충족시키기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조용하면서도 괜찮고 거기에 고기도 구워주는 곳을 추천받아 와봤습니다. 인테리어는 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전석 입식 테이블이고요. 가격은 일반적인 고깃집보다는 1,000원, 2,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뭐 오늘은 회식이니까 가격에 상관없이 다 먹어볼 예정입니다. 불판은 원형 코팅팬을 사용하시고요. 밑반찬으로는 콩나물 파무침, 샐러드, 쌈, 백김치, 갓고추 장아찌 찍어 먹을 거. 그리고 회식엔 술이 빠질 수 없겠죠. 시작하기 전 잔을 채우는 것은 기본 예의입니다. 바로 삼겹살을 구워주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삼겹살 중에 얇은 냉삼 스타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두께감이 상당히 있어 만족감을 눈으로 먼저 느껴볼 수 있었고요. 또 이것은 경력자분들이 알아서 구워주는 시스템이라 오롯이 식사와 대화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임실 치즈도 시켰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리뷰할게요. 먹기 좋게 그릴링 해주셨는데요. 드디어 대망의 첫 점! 과연 맛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상당히 괜찮다. 고기가 약간의 밑간은 되어 있어 감칠맛이 좋았고 두께감도 좋아 육즙이 팡팡 터지는 게 잘 느껴졌는데 구워내는 기술이 정말 좋으신 듯 합니다. 무엇보다 숙성이 잘 된 부드러운 고기의 식감이 술을 땡기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곁들이 찬들과 콜라보가 잘 맞아떨어져 여러 조합으로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최애! 대표님 몰래 차돌박이도 시켜봤는데요. 이 영상을 제발 못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들야들한 차돌박이는 역시 말이 필요 없는 맛이죠. 달라고 해. 한우 차돌박이. 팀 갑니다. 팀 가요. 예. 동생의 희생으로 차돌박이를 먹을 수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모두 다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장님 제게. 이거 먹다가 돼지 먹으면은 못 먹어. 차돌박이는 정말 몇 점 없어서 눈치 보면서 먹었고요. 이번엔 항정살을 시켜봤는데 이때부터 솔직히 돼지고기가 맛있어서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먹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고기의 맛을 봐버렸어요. 다 익은 거죠? 어디 그냥 먹어봐야 돼 이거. 어느 정도 염이 돼 있는데? 항정살은 씹을수록 고소한 맛과 삼겹살보다는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었고 약간의 염이 다 되어 있어서 굳이 다른 양념에 찍어 먹지 않아도 싱겁지 않아 괜찮았습니다. 이때부터 조금 찍기가 올라왔는데요. 옆에 동생은 차 끊겼다고 차비 3만원 받았다고 엄청 좋아하고 있었고요. 너니? 미친 거 아니야? 취한 김에 동생이 또 시켜버렸습니다. 너무 크겠구만. 걸려 걸려. 아블링은 기가 막혔고 대표님은 기가 찼습니다. 아 대박이다 진짜. 감사합니다. 발발 떨면서 먹어야 되는 고기야 이거는. 동생이 살쉰 성인의 정신으로 시킨 꽃등심의 맛은? 네. 아. 이거 한 잔 깜짝이죠. 와. 잘 먹어요. 와.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얘는 버려. 손은 사랑입니다. 이날 서비스로 나온 라면인데요. 전복같이 보이지만 크기가 작은 오분자기가 생각보다 귀여웠고요. 그냥 라면에 오분자기 넣은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정체는 놀랍게도 임실치즈였는데 대표님이 다른 직원들과 얘기하는 사이에 모두들 이성을 잃어 소고기만 주문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긴 하지만 솔직히 삼겹살보다는 이날 먹은 등심 정말 인생 꿀맛이었던 고기였습니다. 꽃등심 자체의 감칠맛과 어느 정도의 숙성을 통한 고기의 부드러움이 입안 가득 육향의 풍미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 치즈 역시 끝맛의 고소함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날 배가 찢어질 정도로 먹었는데 또 주문을 했고요. 김치찌개는 뭐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김치찌개 맛이었고, 주문을 한 건 이 동생이 술에 취해 소고기를 많이 시켰는데요. 삼륜안을 가진 친구예요. 삼륜안! 다음날 삼륜안 동생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마무리는 볶음밥으로 했는데요. 항정 볶음밥은 서비스로 주셨는지 계산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억하기론 맵지 않은 고추장 소스에 김치 항정살이 조금 들어가 있는 전형적인 볶음밥 맛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잠실 부근의 회식 장소로 가볼 만한 고깃집을 리뷰해봤는데요. 굳이 회식이 아니더라도 그냥 와서 식사하기에도 괜찮은 듯 했고요. 개개인의 입맛을 다 사로잡기엔 무리가 있습니다만 같이 간 동료들은 다들 괜찮았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연말 건강한 음주에 참고가 되는 영상이 되었음 하는 바람이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